때마다 사업체가 성장하기를 원할 때마다 그것은 찾아야만 하는데 투자자를 찾아야만 하죠. 근데 그 투자자가 어떤 사람이야? 사람들이죠. 어떤 사람들? 기꺼이 줄 사람들이죠. 사업체의 돈을, 그것이 필요한 돈을 줄 사람들인 거죠. 그럼 그 대가로 투자자는 얻게 되는데 뭘 얻게 돼?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얻게 되죠. 뭐 한다면? 이익이 있다는 얘기지. 그래서 어딘가에서 그 과정을 따라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얻는데 뭘 얻는 거야? 멋진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. 어떤 아이디어? 나누는 아이디어죠. 회사를 뭐 나누는 거야? 뭐, 즉 주식으로 나누는 거죠. 둘 다 이게 주식이란 뜻이에요. 각각의 주식은 나타내는데 뭘 나타내? 특정한 퍼센티지의 이익을 나타내는 거죠.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 사람? 브로커라고 부르는 사람이 모이는 거야? 어디에 모이는 거야? 뉴욕에 있는 다운타운에 모이는 거죠. 그리고 파는데 뭘 파는 거야? 이 주식을 파는 거죠. 네, 누구에게?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파는 거죠. 만약 그 회사가 잘하고 그리고 많은 이익을 낸다면 그 주식은 되는데 가치가 있게 되겠지. 어떻게 하지? 많은 돈의 가치가 있게 되겠지. 왜냐하면 그들이 지불하는데 투자자에게 뭘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야? 매년 많은 돈을 지불해주고 있기 때문이지. 그치? 결국 이 주식중개인, 이 큰 회사에 위한 주식중개인이 그들의 사업체를 어디로 옮긴 거야? 한 건물로 옮겼고, 그리고 뉴욕 주식거래시장, 월스트리트에 있는 뉴욕 주식거래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. 주식의 기원이 되는 주식시장이에요.